사법고시파들의 자존심, 법률가들, 판사, 검사, 변호사의 대의를 가지면 군사정부라에도 독재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언론이 독재자에게 장악됐어도 법률가들이 자존심을 지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싶어도 법률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재자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시민을 감옥에 가두라 명령해도 수사하는 검사가 죄가 없다고 불어주고 설령 비겁한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대의를 가진 판사가 불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독재자의 탄압이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검사는 30중반에 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압니다. 동기들보다 10년 늦게 합격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는 심신의 신고의 단련을 겪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공부할 때 자신의 20년 후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설마 고시에 4번이나 떨어졌다고 소문난 조국 일환자가 소위 민정수석이 되어 자신이 그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명색이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그런 자의 눈치를 보야 할 신세가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윤석열 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활약하는 판검사들이 고시 공부할 때 자신의 10년 후나 20년 후를 어떻게 그렸는지 압니다. 장담컨대 그들은 장차 나는 불의에 협조하여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비겁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시생은 없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좌빨의 기가 되어 맹렬하게 아부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고시 공부할 때 내가 10년 후 좌빨의 기가 되겠다고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의를 가진 부끄럽지 않은 판사와 검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법관과 검사들이 불의의 권력자인 좌빨에 유착하여 자진해서 그놈들의 기가 되어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만들어 씌워서 기소하고 또 다른 주구인 판사들은 좌빨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여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짓을 자행합니다. 법치를 유린하여 자신이 서 있는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 대의를 가진 고시파들은 지난 2년간 좌빨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서 대의를 실행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직 시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밝혀졌고 너무 확실한 사실이라서 문일당도 그건 체크리스트라며 시인했습니다.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의 내각 중 1인을 최초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대의를 찾았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의 눈치가 가지 않았을 리 없고 그들 자신이 권력의 눈치를 아니 보았을 리 없어 분명히 두 가지의 눈치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그 압박을 극복하고 김은경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고시파의 자존심이고 용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저런 좌빨의 기가 될 수 있을 소냐? 하는 오기입니다. 나는 대입파 검사들의 이 칼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의주시합니다. 김경수의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김경수를 꾸짖으며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약 피고가 전관예우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내가 그걸 이유로 이 재판을 기피했을 것이다. 이 말인즉 김경수가 나와 친하거나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나는 이 재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법관을 탄핵하자고 설치는 무지막지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이 얼마나 결기 있는 일갈입니까? 고시파들은 현직에 물러나도 생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는 최고의 뒷배가 있어요. 딱히 정권의 길부터 잠시의 영화를 억자고 이름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많이 가야 검찰총장이고 판사가 많이 가야 장관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속이면서 권력에 유착하여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시파 법률가들에게 대의가 살아있으면 문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적화로 끌고 가는 문일당의 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